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F-299 비자와 그리고 F-7 비자에 관련돼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영어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해 드렸는데 한국어 강의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F-299 비자와 F-7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그 비자 인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좀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항상 예, 제 강의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필기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펜을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 저번 강의 시간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이, 뭐, 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혜택을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비자가 F-299 비자 또는 F-299으로 되면 일반적으로 기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99 비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F-7 비자는 이제 점수제 요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대상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군들은 D5 Long Term News Coverage라고 기자분들, 장기 비자를 받고 있는 기자분들 또는 이제 그 종교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 D6 그다음에 D7 주재원 비자, 해외 본사에서 파견 내 국내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 비자인 법인 투자인은 D8 비자, 그리고 개인 투자인 D9 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인 E1부터 E7 비자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E는 employment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D8하고 D9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투자 비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F-299 비자하고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F-299 비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1 비자하고 F3 비자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F3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비자, 여기 나와 있는 비자에 일반적으로 배우자, 예,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F1 비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F2 비자의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F1 비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점수제로 할수 있는 F-7 비자는 여기 D5부터 그다음에 E7까지 요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비자군에 추가해서 F1과 F3 비자에 관련돼서는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F1, F3 비자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할수 없느냐, 일을 할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별도로 추후에 강의를 좀 만들 예정인데 원래 F1하고 F3 비자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예, 당연히 사업은 못합니다. 다만 이 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요. 근데 이제 별도로 그 체류 자격 외에,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읽을 수는 있겠죠? 네, 펜이. 원래 제가 글씨도 이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어서 판서는 잘합니다. 칠판에 강의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런
마우스펜으로 가지고 쓰는 거는 뭐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체류 자격 활동 허가를 통해서 이분들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F299 비자는 F1과 F3가 포함된 D5부터 E7 비자.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은 이제 D5부터 E7 비자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D2 또는 D10 구직 비자가 포함되는데, 이거는 이제 석사 학위 이상 요거 부분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2000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는 국내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그냥 F27 비자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는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이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현재 D2라든가 D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7 비자를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 모든 비자가 F299 비자나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조건, 요건을 갖춰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커서를 잘못 움직여서 펜이 안 되고 돼서, 우선은 F299 비자에 대한 요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 근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5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있잖아요. F1, F3부터 D5, D9, E1부터 E7 비자를 가지고 다 합할 수 있습니다. 네, ARC 외국인 등록증 발급 날짜가 있어요. 그 날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세 번째는 그 KIIP. 이전에는 토픽 2급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KIP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4단계를 이수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KIP는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고요. 지금 4단계부터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5단계를 이수하거나 4단계를 이수할 때도 3번 들으면 됐어요. 3번. 뭐 점수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이 시스템은 작년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실제로 4단계는 이제 100시간이고 5단계는 50시간인데, 4단계 이상부터는 한번 받아서 60점, 이제 종합평가에서 60점, 60점이 받아서 만약에 안 되면 재수강을 하게 되고, 재수강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40% 이상만 되면 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산 요건입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뭐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F299 비자 신청할 때는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3천만 원 자산은 뭐 통장 잔고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통장 잔고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전세나 아니면 월세인 경우에 이제 보증금. 보증금은 이제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예, 월세로 매달 내는 거는 뭐 상관, 그거는 포함이 시켜지지 않고요. 잔고하고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네 가지 조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우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우선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F299 비자가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정말 쉽지 않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F299 비자 관련돼서는 유튜브 The Visa in Korea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할때 우선은 본인이 싱글이냐, 그러니까 결혼을 했더라도 한국에 배우자가 없이 한국에 있느냐, 그럼 한국에 배우자가 이미 있느냐, 초청이 됐느냐,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좀 달라져요. 기본적인 비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신청 대상 가능 비자군들 E7-1 비자까지 이 부분들은 이제 월 소득의 12배에 대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월 소득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8,720원이죠. 시간당에 209시간을 한게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달 기준에서 되고 이제 12배를 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신청 대상 중에서 E7 비자까지는 T&I 한 배의 소득을 증명해야 됩니다. T&I 한 배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7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3,74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홀로 한국에 있는데 E7 이제 2 비자부터 E7 4 비자, E7 4 비자 중에서 근무처를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 비자군입니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미 다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비자 코드 자체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E7-4를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12배가 아닌 18배입니다. 그래서 8,720원이 지금 시간당 급여잖아요. 거기서 이제 209시간을 하면은 이제 한 달치가 나오고 여기에 18배입니다. 예.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GNI는 여기 근무처 변경 대상은 GNI가 1.5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600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F99의 소득 조건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자, 이제 F299에 대해서, F7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가 이미 다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은 비교만 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잘 지워집니다. 잘 지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펜을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F27의 기본, 요건은 조금 80점입니다. 8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80점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오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80점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은 3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D5부터 E7 비자까지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제 이거가 3년이 없어도 되는 거가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제한이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석사를 받고 D10-1 구직 비자까지 포함해서 3년이 넘고 그다음에 플러스 현재 제가 얘기했던 D5부터 D9, E1부터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3년이란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0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석사 플러스 D10-1에서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석사학위자에게는 두 가지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 석사 가지고 D10-1 포함해서 3년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완료가 된 경우, 계약 완료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계약 완료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D2나 D10 원에서 F2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E7 원 비자 요건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GNI의 80%에 대한 계약서가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요건은 80점이면서 이제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는 이제 대기업이 일반적이고요. 코스닥 중소기업 중에서 발전성이 되는 것과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리스트 컴퍼니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 원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점수제는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 이제 오늘의 가장 메인이죠. 예,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입니다. F299, F27은 별도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고, 자세한 사항들은 디자인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각 비자군별로 어떤 요건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299는 일을 할수 있다. F7도 일을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자, F299는 만약에 내가 E74에서 제조업으로 일했다. 제조업에서 일을 했으면 E74 제조업 일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 다른 일을 할수 있어요. 다른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잘 보셔야 돼요. 전문직, 예, E1부터 E7 일할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F7을 보면, 그리고 이제 단순 노무도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업도 가능하다. 조건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비자, 만약에 E2 비자면 학원에서 일을 계속 해야겠죠? E2 비자면 일을 계속 ING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다른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만 하려면 별도의 이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든지 이제 출입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전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수 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F7은 이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E71 비자로 예를 들면 내가 엔지니어였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 단이라고 어떻게 써지죠? 다른 일도 가능하고 여러 일도 가능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작년에 12월 1일 날 시행된 F27 지침에 보면 일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은 단순 노무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 노무는 절대 일하시면 안 됩니다. F299는 단순 노무가 할수 있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좀 있고요.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 F27은 자기가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단순 노무는 못 해요. 그래서 단순 노무를 못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74 비자를 그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조건으로 좀 만들었지 않았을까? 왜? F7에서 하는 일은 전문 직종에 관련된다. 전문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 직종.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74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아마 규정을 만들면서 이제 E74는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래 사업을 한국에서 하게 되면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F4, F5, F4는 재외동포 비자, F5, 영주권, F6, 결혼 이민 비자 다 국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사업을 할수 있는 비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비자가 있나요? 예, DA 비자가 일반적인데, 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은 F299 비자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게끔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DA 비자하고 D9 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비자이잖아요. 사업을 할수 있는 비자에서 F29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 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자를 이전에 F299 비자 가지기 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은 할수 없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라. 예, 이게 허가 대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F299 비자는 뭐 일도 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예, 사업도 할수 있어요. 사업 자체도 이 실제로 전문 직종,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5부터 D9, 또 E1부터 E7 비자거든요. 일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D8, D9 사업할 수 있는 비자인데, 일반적으로 F7 비자가 이제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예, 할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졌고, 또 점수, 소득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쉽지가 않게끔 바뀌면서, 다만 일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순 노무는 안 된다. 단순 노무는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F299 비자는 F2 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하겠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원칙적으로는 안 돼. 출입국에서 허가를 냈다 할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F27은 원칙적으로는 할수 없는데 F7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도 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할수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299과 F7 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닥감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